안녕하세요 여러분.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? 힘든 일이 있었던 분도 계셨을 테고, 기분 좋은 한 주였던 분도 있으셨을 거고, 아니면 그런저런 그런 날? 아무튼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멘트 시작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다가올 구독자 1000명 달성을 대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제 구독자 950여 분 정도 되니까 50분 정도 남았네요. 미래 구독자님들 기다리다 지치겠습니다. 빨리 와주세요. 제 채널은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가벼운 깃털같은 채널입니다.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. 저 사람 안 물어요. 이번 12번째 영상에서는 공중부양 미술로 여러분과 함께 놀아보겠습니다.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인스타를 많이 하거든요. 제가 싸이월드 이후로 SNS를 잘 안 했는데,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술 마시고 또 다른 길로 빠질 뻔했네요. 아무튼 인스타 돌아다니다가 제가 우연히 숫자로 그리는 트리가트 사진을 보게 됐어요. 이게 뭐지 하고 곰곰이 보다가 즉흥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을 속여볼 테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. 제가 또 남 속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. 그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, 이번 작업은 술 마시면서 할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. 자유분방한 선의 느낌을 요하는 작업은 상관없는데, 이번같이 자를 가지고 하는,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라 엄청 힘들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저는 선의 간격이 잘 맞지 않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 넣으셔야 합니다. 또 보시면 제가 수시로 볼펜을 빈 공간에 찍찍 긋고 있죠. 왜 그랬을까요? 볼펜이 잘 안 나와요. 여러분들은 볼펜 사용하지 마시고 약간 두께감이 있는 유성펜을 사용하세요. 좀 더 선 긋기 편하실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숫자의 선을 왜 저렇게 긋는지.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선을 이용해서 그림의 입체감을 살리고 그림이 붕 떠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. 바닥과 그림을 따로 분리시키기 위한 변화이기도 하고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이 얇고 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어느 정도 두꺼운 유성펜으로 선을 그어 나가세요. 완벽한 트릭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빨간색 소주가 참 독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선이 많이 흔들렸습니다.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. 누가 주정뱅이 화가 아니라 할까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술주정 부리는 것 같네요.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참. 이제 다시 그림에 집중해보면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종이의 일부만 과이로 아니면 칼로 자를 건데요. 제가 가위질을 진짜 못해요. 아마 제 초등학생 조카보다도 더 못 자를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가위질을 끝내면 이제 작업은 끝입니다. 그럼 저도 한번 밥 아저씨처럼 한번 해볼까요? 어때요? 참 쉽죠? 참고로 저는 어려웠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의 눈을 완벽히 속인 공중부양 미술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. 이제 그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1000 구독자 기념 이벤트 영상이길 간곡히 바라봅니다. 그럼 다음 주 13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. 여러분들만요.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.